안녕하세요, 황 PD입니다. 오늘 가볼 대학교는 특별하고 특수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방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한국 최초로 초대기업이 설립한 대학교입니다.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학은 중간에 인수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학은 대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만든 대학교라고 합니다.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3, 4등 정도의 기업이 직접 설립한 이 대학, 과연 어떤 대학일까요? 참,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자, 그러면 황태TV 시작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연안공과대학교입니다. 연안공과대학교는 LG그룹에서 직접 만든 전문대학교입니다. 근데 왜 LG대학이 아니고 연암일까요? 연암인 이유는 LG그룹 부인의 회장의 호가 연암이라는 교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캠퍼스가 진주에 있는 이유는 부인의 회장 고향이 진주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참고로 전 호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인의 호나 LG그룹 정도의 기업인의 호는 인정입니다. 라이온스, 로타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제발 호 좀 쓰지 마세요. 물론 좋은 취지로 모여있는 모임이겠지만 그 갑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안공과대학교는 LG 연암학원이라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은 천안에 있는 연암대학, 진주에 있는 연안공과대학교가 있습니다. 연암대학교는 축산계열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대학교라고 합니다. 연안공과대학교는 한마디로 LG가 세우고 LG가 가르치고 LG에서 채용하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 아버님 성함이 김LG거든요. 중학교 때 사랑해요 사랑해요 LG 하면서 놀렸는데 그렇습니다. 연안공과대학교는 1984년 연안공업전문대학으로 개교합니다. 이후 1998년 연안공업대학, 2016년 지금의 모습인 연안공과대학교가 됩니다. 연안공과대학교는 뭐 교명만 봐도 아시겠죠? 이공계 특성화 전문대학이고 다른 전문대와 다르게 진짜 공학만 다루고 있는 전문대학교입니다. 간호대가 없어요. 그런데도 취업률 79.4%, 대기업 취업률 52.4%라고 합니다. 대기업을 2명 중에 1명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대단합니다. 요즘에 는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퇴사를 많이 하죠. MZ세대 특성이기도 합니다. 연안공과대학교는 유지취업률도 높다고 합니다. 유지취업률이 85.8%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좋은 일자리에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연안공과대학교 전공으로는 전기전자공학과, 스마트전기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스마트기계공학과, 스마트소프트웨어학과가 있습니다. 계열도 아니고 단과대도 아니고 그냥 딱 과로 되어 있고 요즘은 취업률을 올리려고 간호대나 보건계열로 밀어붙이는 전문대가 대부분인데 뭐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연안공과대학교는 쿨하게 그냥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업률에 눈치 보는 전공이 없습니다. 이런 학교는 처음이네요. 요즘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 유치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도 연안공과대학교는 17년 연속 신입생 충원률 10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지방대학 중 유일하고 간호대나 물리치료 같은 전공 없이 공대만으로 이러한 성과를 이룬다는 것은 확실히 운영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역시 LG는 LG네요. 한국의 공학 특성화 대학은 엄청 귀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은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 더 없습니다. 예전에는 영남이공대학, 인하공업전문대, 대구공업대학 등등 좀 있었는데 지금은 교명만 이공계 대학들이죠. 진짜 공학만 있는 대학은 잘 없습니다. 사실 저도 연안공과대학교는 잘 몰랐던 대학입니다. 이게 바로 연안공과대학교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인지도 뭐 LG 인지도는 최고이지만 연안공과대학교의 존재를 잘 모르는 건 사실이죠. 그냥 LG대학이었으면 끝났을 것 같습니다. 연안공과대학교 외관은 멋있습니다. 그 돈만은 LG가 지었는데 잘 지었겠죠. 잔잔한 오르막이 많고 건물이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인지 학교 고지에서 모든 캠퍼스가 한눈에 보입니다. 특히 본관이 멋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물끼리 연결되어 있는 건물인데 낮은 건물인 대신 설계가 독특하고 멋있습니다. 학교, 조경, 전경, 건물 뭐 깔끔하고요. 고즈넉하고 멋집니다. 전체적인 캠퍼스가 화려하진 않지만 편안한 힐링 캠퍼스 같은 느낌입니다. 화면에는 최대한 많이 담아보겠습니다. 연안공과대학교는 공학 계열 전공만으로도 엄청난 취업률을 자랑하는데 학교에서 행사나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LG데이라고 있는데 이건 연안공과대학교 취업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LG계열 연안공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 및 상담회를 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이 행사는 2017년도부터 시작됐고 재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어 6년째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현직 인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평소 궁금했던 것들이나 채용 계획 등을 알아볼 수 있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학점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자신의 취업을 준비하는 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필살기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연안공과대학교는 LG그룹 산하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LG 계열사로만 취업이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삼성, 현대, 포스코 등 타 대기업으로부터 추천장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LG가 유리하긴 하겠죠. 이 학교에서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LG그룹 인재양성 시스템에 대한 업계 신뢰도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전문대이기 때문에 생산직 취업률이 베이스인 건 사실입니다. 만약 사무직을 희망하는 경우 심화과정을 밟아야 하며 이 경우 대기업 입사는 매우 힘들어지겠죠. 진정으로 서울대 연고대랑 4년제 공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4년제 공채 입사보다는 현장 취업을 베이스로 생각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 진정한 특성화를 운영하고 있는 연안공과대학교,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연안공과대학교를 가봤습니다. 역시 제가 촬영은 안 하고 전문가가 찍으니까 뭔가 다르긴 다릅니다. 전문가.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